이상어 올리 베베 띵 이상어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어? 저게 뭐지? 컵케이크잖아? 맛있어 보이는데 뭐라? 여기 편지가 놓여있어 상어 가족에게 저번에 도둑질한 건 미안해 이건 사과의 의미로 우리가 만든 컵케이크야 맛있게 먹어줘 그리고 우리의 사과를 받아줘 올리 어? 뭐하니? 엄마 이것 봐요 도둑 상어 가족이 우리 집 앞에 컵케이크를 놓고 갔어요 어? 저번에 도둑질한 거 미안하다고 어. 편지도 써두었고요 그러니? 우와, 냄새가 정말 좋은걸.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자.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액추! 아, 치! 뭐지? 몸이 이상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올리! 그 컵케이크 먹으면 안 돼! 어떡해! 이 컵케이크를 먹고 가족들이 모두 작아져 버렸어! 친구들, 아무래도 도둑 상어 가족이 우리한테 작아지는 독이 든 컵케이크를 준 것 같아! 어떡하지? 뭐? 내 뒤에 도둑 상어 가족이 있다고? 도둑 상어 가족! 당장 우리 가족들을 원래대로 돌려줘! 우리 미리다니! 어디 맛 좀 봐라! 후! 안 돼! 그만해! 어디 한번 가족들을 원래대로 돌려보라지! 친구들, 어떡하지? 가족들이 집 안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 너무 작아져 버려서 찾기가 힘들 것 같아. 아! 핑크퐁이라면 해결책을 알지도 몰라. 도움을 요청해보자. 핑크퐁, 도와줘. 아기 상어야,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도둑 상어 가족이 준 컵케이크를 먹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작아져 버렸어. 뭐? 가족들은 다들 괜찮으셔? 도둑 상어 가족이 입김으로 날려버려서 모두 어딨는지 모르겠어. 걱정 마, 이상어야. 내가 몸이 다시 커지는 컵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 우선 내가 돋보기를 가져다 줄게. 작아진 가족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와, 고마워, 핑크퐁. 아기 상어야, 많이 기다렸지? 나도 어서 컵케이크를 만들어 볼게. 가족들이 많이 무서워하고 있을 테니 어서 모두를 찾아줘. 고마워, 핑크퐁. 친구들, 나랑 같이 가족들을 찾아줘. 아이, 참. 어딨지? 여길 한번 볼까? 파란색이 잔뜩 있어. 아빠 상어가 있을지도 몰라.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파란색 꼬리? 아빠? 포크였구나. 찔리지 않게 조심조심. 그럼 혹시 이 파란색 꼬리가 아빠 상어? 어. 찾았다! 아빠 상어다! 아빠,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어요? 난 괜찮아, 올리. 찾아줘서 고마워. 다행이에요. 어서 다른 가족들을 찾으러 가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여긴 아무도 없는 걸까? 아빠, 우리 한번 다른 곳부터 볼까요? 그래. 어? 어, 친구들! 인형의 집이 방금 흔들거렸지 않아? 여길 한번 볼까? 우와, 여기 분홍색 물건이 가득해. 친구들
말처럼 엄마 상어가 여기 있을지도 몰라. 엄마 상어 어디 있나? 구는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있다! 엄마 상어! 에이, 인형의 거울이잖아.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그렇다면 대체 엄마 상어는 어디 있을까? 혹시 저 침대 뒤에 있는 분홍색 꼬리일까? 찾았다! 엄마 상어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나는 괜찮단다. 찾아줘서 고마워.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엄마, 아빠, 우리 얼른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어서 다른 방으로 가봐요. 또 어디에 할머니,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까? 여기? 여기? 욕조에 보글보글 거품이 가득한데 여기도 한번 볼까? 우와! 여기에 주황색 물건이 가득해! 여기 어딘가에 할머니가 계실지도 몰라!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 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주황색 꼬리다! 할머니 상어가 확실해! 아, 윌리엄이잖아? 너 여기서 뭐해? 나? 그냥 목욕하고 있던 중이었어. 아하, 그렇구나. 그렇다면... 둘 중 어떤 꼬리가 할머니 상어의 꼬리일까? 주황색 꼬리! 확실해! 할머니 상어의 꼬리야! 자, 찾았다! 할머니 상어! 찾아줘서 고맙구나, 아기 상어야! 할머니도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이제 할아버지 상어만 찾으면 돼요! 어서 가요! 마지막으로 어디에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까? 거실은 너무 넓어서 찾기 힘들 것 같아. 혹시 저 서랍장 앞? 초록색 물건이 가득한 걸 보니 할아버지 상어가 있을지도 몰라. 한번 가보자, 친구들.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초록꼬리다. 이번엔 한 번에 찾았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위험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에구구, 난 괜찮다. 오랜만에 힘을 썼더니 조금 허리가 아픈 것뿐이란다. 휴... 깜짝 놀랐네.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찾아서 다행이에요. 아기 상어야, 어? 나왔어. 핑크퐁이다. 어서 같이 나가봐요. 자, 여기 마법의 컵케이크를 만들어 왔어요. 이걸 먹으면 원래 크기로 돌아갈 거예요. 고마워, 핑크퐁. 어서 먹어보자꾸나. 우리 모두 돌아왔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올리, 우리 괜찮아. 모두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모두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맞아. 아기 상어와 핑크퐁 덕분에 더 위험해지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었어. 고마워, 핑크퐁. 고마워, 아기 상어. 우리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 혼자 찾지 못했을 거예요. 친구들, 고마워. 고마워, 친구들. 아차, 핑크퐁과 친구들이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오늘은 나 아빠 상어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게. 같이 맛있게 먹자. 우와, 아빠 최고! 친구들, 어서 가보자! 야, 도둑이야! 경찰 핑크퐁 출동 완료! 다들 무슨 일이시죠? 도둑이 나타났어요. 내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내 금이랑 진주도 모두 없어졌어요. 내 책들도 몽땅 사라졌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도. 그리고 내 장난감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건 도둑상어 가족의 짓이 분명해. 도둑상어 가족? 네, 어젯밤에 감옥에서 도둑상어 가족이 탈출했거든요. 도둑상어 가족은 바닷속 최고의 악당들이라서 어서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해요. 도둑상어 가족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소리? 색깔만 조금 비슷하지 눈빛부터 아주 얄밉게 생겼네. 그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줄무늬가 있답니다. 잘 기억했다가 찾아내야 해요. 친구들, 나 경찰 핑크퐁과 함께 도둑 상어 가족을 잡으러 출동하자! 나쁜 도둑 상어, 어디로 도망쳤는지 몰라도 꼭 잡아내고 말 거야. 친구들, 우리 같이 도둑 엄마 상어를 먼저 찾아보자. 핑크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잘 기억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도둑 상어다! 잡아라! 핑크퐁, 나야 나, 엄마 상어. 나도 도둑 엄마 상어를 찾고 있단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자. 와! 진짜 엄마 상어였구나. 죄송해요. 네, 다시 한번 잘 찾아볼게요. 도둑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여기 있다! 꼼짝마, 도둑 엄마 상어! 잡혔다! 제발 풀어줘! 다음부턴 안 그럴게! 내가 훔친 돈은 다 돌려줄게! 감옥은 싫단 말이야! 친구들! 여기에 도둑 아빠 상어가 자주 나타난대! 우리 같이 잘 살펴보자! 도둑 아빠 상어는 파란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겠지?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내가 망원경으로 한번 살펴볼게. 여기 있나? 여기엔 줄무늬 물고기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쪽에? 고래랑 문어랑 돌고래? 여기에도 도둑 아빠 상어는 보이지 않아. 도둑 아빠 상어는 여기 없나 봐. 우리 다른 데로 가보자. 으잉?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에이, 거짓말! 없었는데? 응? 정말로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어디? 아! 찾았다! 도둑 아빠 상어! 대단해, 친구들! 당장 이 문 열지 못해! 감옥은 지겹단 말이야! 수상해, 수상해.
여기 어딘가에 분명 도둑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안 그래 친구들? 우리 여기에서 도둑 할머니 상어를 한번 찾아보자. 도둑 할머니 상어는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지?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오, 찾았다! 주황색에 검은색 줄무늬! 네 눈엔 내가 도둑 같아! 어? 아니, 미안해 호랑이야. 다시 한번. 어? 저기 꼬리가 움직인다! 주황색 검은색 줄무늬! 도둑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도둑 할머니 상어! 에이, 날 찾아내다니! 이번엔 내가 봐준 거야! 더 제대로 숨으면 아무도 날 찾지 못할걸? 응! 여기 어딘가에 도둑 아기 상어가 숨어있는 것 같아! 얼른 도둑 아기 상어를 찾아내자! 노란색, 검은색 줄무늬를 찾아내면 돼!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지 않아! 아하! 아이스크림으로 도둑 아기 상어를 유인하라고?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 맛있는 아이스크림!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내 거야! 저리 비켜! 잡았다! 안 돼! 정말 고마워, 친구들! 친구들 덕분에 도둑 아기 상어를 잡을 수 있었어! 핑크퐁! 핑크퐁! 어? 핑크퐁! 여기 바다 위에 수상한 물건들이 떠있어! 와서 한번 확인해줘!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어? 이게 다 뭐지? 왠지 여기 어딘가에 도둑 할아버지 상어가 숨어 있을 것 같아. 핑크퐁이랑 친구들이 한번 잘 찾아봐줘. 응, 알겠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잠깐! 누가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려서 여기까지 밀려 들어왔나 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얼른 죽자! 도둑 할아버지 상어는... 여기 있는 것 같아! 조심조심 다가가보자! 셋 세고 잡는 거야! 하나, 둘, 셋! 잡았다! 도둑 할아버지 상어 체포 성공! 날 가만두란 말이야! 겨우 물건 몇 개 훔친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별것도 없던데 이렇게까지 구울 일이야? 어서 이 문 안 열어! 우리의 소중한 물건을 갖고 가려고 하다니 벌을 받아 마땅해. 맞아, 이 나쁜 도둑상어 가족. 다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더 강력한 자물쇠로 가둬놓을 거야. 고마워 경찰 핑크퐁. 그래 고마워 핑크퐁. 네 덕에 우리 물건을 다 되찾았어. 고맙긴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어?
어? 도둑 핑크퐁? 도둑 핑크퐁 잡아라! 베베? 핀? 베베 핀! 베베 핀! 베베 핀! 우와, 다 만들었다! 내가 만든 모래성!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프다. 이제 집에 들어가야겠어. 다녀왔습니다! 잘 놀고 왔니? 네! 모래로 성도 쌓고 터널도 만들었어요.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 쿠키다! 바로 먹어볼까? 안 돼, 우리! 깨끗하게 손을 씻고 먹어야지! 손에는 세균이 득실득실하단다. 싫어요. 그냥 먹을래요. 딱 하나만요. 그러지 말고 엄마랑 손 닦고 오자. 싫어! 손 씻는 거 싫어! 아기 상어야, 어딨니? 분명 여기로 들어왔는데. 아기 상어 어딨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딨나? 함께 찾아봐요. 아기 상어인가? 치아기구나. 그럼 혹시 여기 숨었나? 윙, 바람이 나오는 헤어드라이어구나. 아기 상어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찾았다, 아기 상어. 손 씻기 싫어요. 올리, 손을 씻지 않으면 손에 있는 나쁜 병균들이 입속으로 들어가서 우릴 아프게 할지도 몰라. 그러지 말고 엄마랑 같이 노래 부르면서 재밌게 손 씻자. 손 씻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와! 네, 엄마 재밌어요. 그리고 손이 정말 깨끗해졌네요. 그것 봐. 뽀득뽀득 깨끗하게 닦으니 기분도 좋지? 올리, 그런데 세수도 좀 해야겠는걸? 세수? 싫어요, 싫어! 세수 안 할래요! 올리! 올리! 잠깐 나와볼래? 분명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와요. 아빠는 우리 올리를 한 번에 찾을 수 있지? 여기 있다! 노란 오리였구나. 찾았다, 우리 올리. 아빠, 나는 세수하기 싫어요. 세수하면 얼마나 상쾌하고 좋은데. 아빠랑 같이 해보자. 세수하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세수하자. 와! 어때요, 올리? 아주 상쾌하지? 네! 얼굴이 뽀득뽀득 더 예뻐졌어요. 그럼 이제 더 깨끗해지도록 샤워도 할까? 몸에도 흙이 잔뜩 묻었잖니. 샤워는 정말 하기 싫어요! 아휴, 깜짝이야. 아, 죄송해요, 할아버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올리, 몸에 흙이 잔뜩 묻었구나.
네가 들어오자마자 물이 흙탕물이 되었어. 비누로 몸을 더 깨끗하게 씻지 그러니. 저는 샤워가 싫은데. 홀리, 이리 따라와 보렴. 우와, 여긴 어디예요? 어디긴 재미있는 욕조 속이지. 어, 내가 잃어버린 샤워볼 여기 있었네. 홀리, 우리 여기에서 뽀득뽀득 비누칠을 해보자. 샤워하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뽀득뽀득 뚜루루뚜루 샤워하자. 와! 울리, 훨씬 깔끔하고 예뻐졌구나. 네, 너무 개운해요. 재밌다. 울리, 양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할머니, 울리 왔어요. 오잉? 할머니 상어가 어디 갔지? 우리 같이 할머니 상어를 찾아볼까?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나 여기 있다. 어잉? 어디요? 안 보이는데요? 여기 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여보, 이 옷은 또 뭐요? 이 할머니가 이빨 요정으로 변신했단다. 어때? 멋지지? 오리오리 양치하러 왔구나. 할머니, 양치는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당연하지, 올리. 잘 보렴. 이렇게 칫솔로 치카치카 이를 닦아서 세균을 없애야 우리 이가 더 튼튼하고 예뻐진단다. 이해됐니? 우리 그럼 이제 같이 양치를 해볼까? 양치하자 뚜루루뚜루 칫솔로 뚜루루뚜루 치카치카 뚜루루뚜루 양치하자. 와! 우와, 우리 올리 아주 깨끗해졌네. 그래요? 아, 시원하다. 손 씻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손 씻자. 세수하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깨끗하게 뚜루루뚜루 세수하자. 샤워하자 뚜루루뚜루 비누로 뚜루루뚜루 뽀득뽀득 뚜루루뚜루 샤워하자. 양치하자 뚜루루뚜루 칫솔로 뚜루루뚜루 치카치카 뚜루루뚜루 양치하자. 우와! 반짝반짝 깨끗해졌어요! 우리 올리에 아주 깔끔해졌구나! 손도 깨끗하니 이제 쿠키를 먹어도 되겠어. 좋아요! 쿠키도 맛있게 먹고 이따가 또 양치해야지! 어머나! 목욕할 시간이야! 욕조에 풍덩 이쪽 저쪽 찬방 찬방 목욕 시간 비누를 쓱싹 이쪽 저쪽 보글 보글 목욕 시간 짜잔! 수염이 길어! 말고 즐거운 목욕 시간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으아, 깜짝이야. 오늘은 뼈를 다친 친구들이 많아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기린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친구랑 싸우다가 목을 쿵. 아야, 내 목! 목을 많이 다치셨군요. 목을 들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무리해서 들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나와 같이 치료할 준비 됐지? 아야.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자, 셋 세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런, 목뼈가 부러져서 뒤죽박죽이 됐어. 목뼈를 다시 맞춰보자. 크기와 색깔을 잘 보고 끼워줘. 그렇지. 좋았어. 응? 안 돼! 아야야, 내 목! 아, 죄송해요. 다시 집중, 집중. 자, 큰 것부터. 좋아! 마지막 뼈야! 야호! 목뼈를 다 맞췄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뼈가 잘 붙도록 붕대 감아드릴게요. 어떤 무늬가 좋을까? 좋아! 알록달록 무지개 붕대! 치료 끝! 빨주 노초파남부! 멋쟁이 기린이야! 기다란 뚜루루뚜루 기린 목 뚜루루뚜루 펴졌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무지개 붕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야, 날개가! 날개 뼈를 다치셨군요. 날개가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는 이제 못 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뼈가 다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날개 쪽 뼈가 닳아서 없어졌어.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 받으면 다시 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그럼 먼저 수술할 때 아프지 않도록 스르륵 잠이 오게 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털을 밀자. 좋았어! 친구들, 이제 새로운 뼈를 끼워주자. 여기에 딱 맞는 날개뼈를 찾아줘. 이건... 안 들어갔네. 더 작은 걸 넣어보자.
이건 너무 작은 걸? 으아, 뱀이었잖아. 야호,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상처를 단단히 꿰매자. 위에서 아래로 같은 숫자를 이어줘. 상처 꿰매기 완료! 마지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깃털을 꽂자. 완벽해! 어깨 수술 대성공! 독수리 뚜루루뚜루 쌩쌩쌩 뚜루루뚜루 날아요 뚜루루뚜루 수술 끝! 우와! 다시 날 수 있게 됐어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사냥을 하다가 바위에 쿵! 아야! 다리가 부러졌군요. 덜렁덜렁 다리가 덜렁거려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하다가 넘어지다니 너무 창피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볼게요. 자, 찍습니다. 역시 다리뼈가 부러졌어. 부러진 뼈 조각을 맞춰보자.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됐어요.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호대와 붕대로 고정해드릴게요. 돌돌돌 붕대를 감자. 다 됐다! 마지막으로 목발을 맞춰드릴게요. 어떤 색이 좋으세요? 파란색! 제 무늬처럼 멋진 파란색으로 부탁해요. 오, 예. 역시 난 파란색이 잘 어울려. 티라노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다리 뚜루루뚜루 치력 끝! 크앙! 감사해요.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모두 치료가 잘 되어 다행이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아야! 아야! 너무 아파!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아야야야야! 선생님 도와주세요! 엄마 상어와 아빠 상어 그리고 형아 상어의 이빨이 너무 아파 보이는걸?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겠어! 상어 가족 여러분, 치과 안으로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엄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아. 지석이 쌓여 잇몸이 부었네요. 지석은 입안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만나서 단단하게 굳은 나쁜 덩어리예요. 가만히 놔두면 잇몸이 더 나빠질 테니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네. 친구들, 우리 함께 치료 도구를 사용해서 엄마 상어의 아픈 잇몸을 낫게 해주자. 환자분, 이제 치료 시작할게요. 아 하세요. 어... 먼저 잇몸 위에 쌓인 딱딱한 치석을 없애자. 이빨이 살짝 시리죠?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나요. 치석 제거 끝! 엄마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오! 어우, 역시 잔뜩 쌓여있던 치석 때문에 잇몸이 부어있어. 더러운 치석 가루들이잖아. 잇몸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이 치석 가루들을 물로 깨끗이 씻어내자. 이제 입안의 고인물을 쏙 빨아들여서 없애자. 개운해요. 입안이 깨끗해졌어. 아야, 어? 아야, 아야. 못된 세균들이잖아. 마지막으로 연고를 발라서 세균들을 물리치자. 우와! 엄마 상어 잇몸이 다시 건강해졌어요. 더러운 치석이 쌓였던 잇몸 위아래 모두 다 치료 끝! 아빠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아~ 뾰족뾰족 윗니 아랫니가 부러졌군요. 이빨이 다시 자라겠지만 그동안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많이 불편할 테니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이빨이 얼마나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로 찍어볼까? 자, 찍을게요. 어우, 윗니 아랫니가 많이 부러졌네요. 빨리 뽑지 않으면 위험하겠어요. 친구들, 부러진 이빨을 뽑아볼까? 아야! 다 됐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새 이빨을 끼워드릴게요. 자. 마음에 쏙 들어요, 선생님. 뾰족뾰족한 이빨이 너무 멋져요. 부러졌던 이빨 뾰족뾰족하게 새로운 이빨로 치료 끝.
형아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윗니 아랫니에 음식물이 끼어 있네요. 음식물이 이빨에 계속 끼어 있으면 나중에 충치가 생겨서 더 아플 수 있어요. 아파요? 저 치료 안 받을래요. 걱정 말아요, 형아상어. 제가 아프지 않게 더러운 이빨을 빨리 깨끗하게 해줄게요. 네. 친구들, 준비됐지? 먼저 집게로 더러운 음식물 조각들을 뽑아내자. 깊이 박혀있나 봐. 휴, 다 됐다. 아이, 시원해. 이제 누래진 이빨을 깨끗하게 양치하자. 쓱싹쓱싹 뚜루루뚜룩 구석구석 뚜루루뚜룩 깨끗하게 뚜루루뚜룩 치카치카. 마지막으로 치약 거품을 물로 잘 헹궈주면 끝! 와! 새하얀 이가 반짝반짝 빛나요! 앞으로는 하루에 세 번씩 꼭꼭 이빨 닦기로 약속! 약속!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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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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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깨끗하게 양치 끝! 쾅! 모두 튼튼한 이빨을 되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선생님,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앙앙앙앙. 친구들, 다음에도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온 친구들을 함께 치료해 주자. 안녕!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도와주세요. 경찰관, 소방관, 정비공분들이잖아. 그런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빨리 치료해드리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경찰관님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도둑을 잡다가 다쳤어요. 거기서! 이마가 찢어졌군요. 따끔따끔 따가워 너무 아파요. 못된 도둑, 거의 다 잡았는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찰관님을 다치게 하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살펴봐 드릴게요. 상처에 세균들이 엄청 많아. 소독약으로 세균을 물리치자. 조금 따끔해요. 휴, 됐어요. 이제 상처가 잘 아물도록 연고 발라드릴게요. 친구들, 상처 위에 연고를 쭉 짜보자. 좋아, 상처가 가라앉았어.
마지막으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어떤 반창고를 붙여드릴까요? 삐용 삐용 경찰차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삐용 삐용 경찰차 출동! 찢어진 뚜루루뚜루 이마 뚜루루뚜루 낫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불이 꺼졌어. 무슨 일이지? 어? 청진기랑 가방이 없어졌어. 겁도 없이 경찰관 앞에서 물건을 훔치다니. 당장 거기 서지 못해? 친구들, 도둑이 어디 숨었는지 같이 찾아볼까? 너 저기 있군. 샷! 잡았다. 의사 선생님의 소중한 청진기를 훔치다니. 여기요, 가방이랑 청진기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정말 최고예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불을 끄다 다쳤어요.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군요. 화끈화끈 아파요. 도와주세요. 불에 다친 상처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드리자. 열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어. 차가운 물로 부어오른 피부를 가라앉히자.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물집에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아, 너무 따가워요. 아프지 않게 좀 더 살살 발라드릴게요. 네.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뜨거운 불을 끄는 시원한 물방울 무늬로 부탁드려요. 우와, 멋져요! 다리에 뚜루루뚜루 뜨거운 뚜루루뚜루 화상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지? 너, 지진이에요! 어서 책상 아래로! 머리를 보호해요! 모두 괜찮으시죠?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휴, 덕분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꼭 기억할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망치가 팔에 떨어졌어요. 망치를 안전한 곳에 둘 걸. 아야,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빨리 살펴봐야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상태를 확인해보자. 자, 찍을게요. 역시 팔뼈가 부러졌어. 뼈 조각을 맞추자. 아야야, 아야!
조금만 참으세요. 아야! 잘 참으셨어요. 이제 뼈가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깁스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대고 이제 붕대를 돌돌돌 감아줘. 다 됐다! 다 나으실 때까진 팔걸이가 필요하실 거예요. 어떤 무늬로 드릴까요? 부릉부릉! 자동차 무늬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망치에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팔뼈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어? 구급차 소리가 이상해. 고장났나? 고장난 차는 모두 제게 맡겨주세요. 뚝딱뚝딱 고쳐드릴게요. 자. 다 됐습니다. 우와! 구급 잠수함이 없으면 큰일인데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약속!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상어가족의 이빨이 썩었어요. 안녕 친구들,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어우,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그리고 누나 상어가 이빨이 많이 아픈가 봐.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상어 가족 여러분, 치과로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누나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야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누나 상어 많이 아팠죠? 사탕이나 젤리처럼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이빨이 썩을 수 있어요. 아프지 않게 치료해 줄 거죠?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누나 상어. 친구들, 우리 누나 상어를 빨리 치료해 주자. 그럼 이제 치료하러 들어갈게요. 크게 아 하세요. 아... 먼저 뾰족한 드릴로 썩은 부분을 갈아내자. 어? 아야야. 못된 세균이잖아. 누나 상어, 조금만 참아요. 세균 무찌르기 성공! 누나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이 검은 가루들을 씻어내자. 입안 청소 끝!
이제 이빨에 텅 비어있는 곳을 다시 하얗게 메꿔보자. 마지막으로 파란 빛을 꿰어서 딱딱하게 만들자. 충치 치료 끝!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누나 상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누나 상어 충치 윙 윙 윙 뾰족한 드릴로 제거 끝! 할머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야, 아이고. 아야 아야, 내 이빨 너무 불편해. 도와주세요. 어느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할머니 상어처럼 나이가 많아지면 이빨도 쉽게 빠지고 또 새로운 이빨이 빨리 자라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럼 이제 맛있는 것도 못 먹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냠냠냠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시작해볼까? 정확한 치료를 위해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새 이빨이 아직 다 자라지 않았네요. 이빨이 다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대신 그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새로운 틀니를 맞춰드릴게요. 할머니 상어, 어떤 틀니가 마음에 들어요? 반짝반짝 알록달록 보석 틀니가 좋아요. 너무 눈부셔. 아무래도 보석 틀니는 안 되겠어요. 이번엔 뱀파이어 틀니로 해볼까? 뱀파이어 할머니다. 송곳니가 너무 무서운걸. 안 되겠어. 역시 뾰족뾰족 튼튼 상어 이빨 틀니가 최고야. 새로운 틀니 맞추기 성공! 할머니 상어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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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한 새 틀니 끼웠다! 할아버지 상어 들어오세요. 아이고...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아... 윗니, 아랫니가 한 개씩 빠져 있군요.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상어. 새 이빨이 자라기 전까지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이빨이 빠져있는 자리에 새 이빨을 심어주자. 먼저 치료할 때 아프지 않도록 해주는 주사를 놔드릴게요. 자! 주사 안 맞을래요? 걱정 마세요. 아프지 않게 살살 놓아드릴게요. 아... 살짝 따끔해요. 따끔. 따끔. 주사 끝. 앞으로 치료가 하나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이빨이 쏙 들어갈 수 있게 잇몸에 구멍을 뚫어주자. 마지막으로 새
새 이빨을 구멍에 박자. 우와, 새로운 이빨이 참 잘 어울려요. 할아버지 상어 빠져있던 이빨 새로운 이빨로 치료 끝! 이빨이 모두 다 나아서 정말 기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이빨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하자. 안녕.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